Terminal 2. Thank you. 우리 열차는 거밤까지 운행한 일반 열차입니다.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진짜로 위에 비닐이 이렇게 나왔어. 지느러미가 상어가 여기 왜 있어? 강에도 상어 살았대 옛날에. 이도 올라가셔서 정강판 잘 확인하시고 방송도 잘 들으시면 돼요. 하지만 카메라 흔들리잖아. 사람 얘네 이런 건데? 눈 안 긴 게? 어떻게 안 긴 게? 나 이게 너무 신기한데? 너 봐! 예? 봐봐! 새로 이거 부어. 원래 부어 먹는 거야? 응. 오, 양 많아졌다. 좋겠는데? 와, 진짜. 맛있다. 봤냐 오늘. 뭐? 이거 쌈장이랑. 이거 아래로 열면 치즈케이크 나와. 먹어 이제 그냥 먹으라고. 뭐야 이거? 주스 나와 하나. 이 공부해야 되죠. 자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해 볼래? 보자. 동의하는 사람? 나. 받아줘 그거. 알면서. 이러려고 나 부른 거예요? 그게 바람인데. 순서가 잘못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와. 먼저 연락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남자가 챙겨주면 그냥 받아 그거 그대로. 아까 없었잖아 뒤에서. 아 앞에서. 와 귀엽다. 필요하세요? 아니요. 네. 아니 이거 깔라마스 소주. 너네 이거. 너네 이거 안 먹지? 응. 두 개만. 두 개?
아니 빨리 이걸 마셔보고 싶어. 밀키스 맛이잖아. 곳곳에서 이제 나온다. 야 근데 이거 소주 냄새 엄청나.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근데 편의점 닭발은 처음 먹어. 개맛이 났는데? 야 이거 아 왜 그래 왜 그래 맛있다. 야 너 해줄래 내가. 한 번 볼까? 먹고 먹고까. 너무 맛있어. 너도 이름 바꿔라. 형. 뭐야? 형은 캐시해. 에이사. 에이사. 아, 나 왜 이렇게 아직도 소화가 안 되지? 아니, 내렸어. 뭐야, 참치 빨개? 아니. 참치가 빨개? 이게 참치인가? 이게 그냥 오는전인가? 그거 오는전. 귀여울 줄 알았는데. 이건 여기래. 나 이거 하나 사고 싶은데. 해녀가 왜 없지? 아, 멸치다. 반지에 꽂혀서 그냥 살까? 아까부터 너무 사고 싶었어. 너 지금 무슨 잘 어울릴 것 같아. 그치. 하나는 이제. 이건 너무 조심해서 하려고. 오늘 엄청 비 오고 흐리다 해가지고 걱정했는데 완전 뜨겁게 맑아요. 다들 옷 조심해. 맛있다. 이게 자 마지막까지 이러면 아깝지 않아. 아깝지 않아. 딱 세고 왔냐? 아 대박 맛있어. 이건 와 창문 옆에 창문 옆에 창문 올리라고? 아니 아니 여기니 내리라고. 대박이야. 제발 좀.
그리고 춥지도 않아. 예뻐, 아유 맛있어. 아유 귀여워. 이게 못 맥힐 텐데. 그러게, 나 물이 없네. 물 없는데. 어, 없다, 미안해. 너가 왜 먹어 그걸? 맛있게 먹어볼래? 위로 올라가자니. 귀여워, 가만히다. 이게 저... 문이에요. 귀여워. 이렇게 넣었네. 이렇게 너 투샷 예쁘다, 안녕. 형 진짜 예뻐. 피부가 너무 얌전해서 예뻐. 맛이 어때요? 아주 꿀맛이에요. 이제 숙소 와서 씻을 건데 제가 원래 클렌징 워터로 화장을 지우잖아요. 근데 2월 초에 리듀어라는 곳에서 이렇게 클렌징 워터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용을 한 3주 정도 해봤는데 되게 순하고 제가 민감성 피부여서 원래 잘 다른 거 못 쓰는데 화해 검색해보니까 1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라뮤꾼님도 사용하고 계셔서 약간 믿음이 가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속당김도 없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에 루카스 트니까지 아직 먹었네. 통해서 먹어봐. 수제 3개밖에 없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맛있어? 일단 나 이게 제일 궁금해. 이거 소스 찍어 먹어야 될 것 같아. 아무 맛이 안 나. 수가 있어요. 그치. 근데 무서워. 엄청 맛있지. 재밌는 장면들이 만들어지는데 스토피아의 닉이라든가 토이스토리의 버전이라 아 이거 봐. 아 진짜 하나도 안 매워. 존나 달 완전 달걸?
뭘 봐야 되는 거야? 뭘 틀어도 어차피 안 봐. 아내와 함께 극장에 가서 봤는데 막 재밌게 보다가 뒤에 가서 주는 메시지가 진정한 인성이랑 맛있어. 여기도 좀 진짜 안 매운 거. 아니 아이스크림. 이거 사랑의 퍼센트 아니야? 뉴욕스 케이크 못 먹고 싶다. 못 먹고 싶다. 내 거 못 먹을 것 같아. 아니야, 소콤한 소스 없나 봐. 근데 또 노래만 잘한다고 가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좀 약간 의심이 드는 건. 제가 월화수 이렇게 제주도 여행 갔다 오고 어제 또 학교 행사가 있어서 행사 다 하고 와서 제주도에서 사왔던 기념품 같이 풀어보려고 카메라 켰어요. 일단 제가 제주도 가서 이중섭 거리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진짜 소품집도 많고 뭐 빈티지샵도 많고 이래가지고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바다보석이라는 곳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생긴 반지를 샀어요. 12,000원에 구매했고 제가 엄지손가락에 반지 끼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끼려고 샀어요. 이렇게 보면 해녀. 해녀 모양으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썼고 이거는 자주 써주려고 여기 마스킹 테이프 그 무인양품에서 샀던 거에다가 껴줬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이게 일몰을 배경으로 한 마스킹 테이프고 이거는 제주 바다의 모습을 담은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이거는 제주 겨울을 담은 마스킹 테이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3개 구매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또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할 때 사용할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감귤칩 시식해봤는데 원래 살 생각이 없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3,000원에 구매했어요. 이거는 남자친구 선물로 우드 페인팅이라고 해서 제 스토리에 있는 걸로 10,000원 주고 했어요.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곳이 설동산 선물 가게라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라봉 향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인분들 주려고 이렇게 3개 구매했어요. 하나에 3,500원이었어요. 이게 작은 사이즈가 3,500원이고
큰 사이즈가 7,500원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한라봉 향초인데 얘는 그 원래 상자에 담겨 있었었는데 지금 가지고 올 때 부피 줄이려고 상자 빼고 이렇게 따로 가져왔어요. 그냥 불 안 켜고 그냥 여기 이렇게 해서 냄새 맡아도 한라봉 향이 되게 강하게 나서 이거는 이렇게 그냥 소품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되게 예쁜 배경도 많이 보고 예쁜 소품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엽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로 만들었거든요. 만든 지 이거 제작하고 제작을 수요일 날 하고 오늘 아침에 이거를 배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1:1 정사각형 크기 엽서로 만들었어요. 그 조금 큰 사이즈로 나오기는 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엽서 뒤에 막 그림 그리고 스티커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물 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유롭게 하려고 뒤에 다른 서식이나 이런 것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도 쓸 수 있고 뒤에 편지 써가지고 줄 수도 있게 엽서를 만들었어요. 이거 무광 코팅도 했고 이렇게 만들어서 지인분들도 드리고 구독자분들한테도 선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좋은 제주 그래서 이게 저거든요. 그래서 저 있는 것도 하나 만들어봤고 그리고 이거는 친구가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있었던 숙소가 올레시장 근처였거든요. 그래서 제주 올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만들었고 이거는 제주 부리는 제주라는 식으로 해서 또 만들어봤어요. 이거 다 직접 찍은 사진이고 이렇게 파도 치는 순간 일부러 찍으려고 앞에서 친구들이랑 막 다 기다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때 달이 슈퍼문이 뜬 거예요. 그래서 찍고 싶었는데 확대를 하다 보니까 화질이 되게 많이 깨졌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밝기를 낮추고 이러니까 되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만들어봤고 이거는 군산 오름 올라갔을 때 이렇게 유채꽃도 있고 갈대밭도 있고 그리고 바다도 있고 하늘도 있고 여기 바다 마을도 이렇게 나온 게 딱 있어서 너무 예뻐서 제주를 본다라는 뜻이랑 제주가 지금 되게 봄 날씨거든요. 그래서 제주 봄이라고 써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 바다. 처음 갔을 때 제주 그 법한포구 갔을 때 제일 먼저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되게 아침이었거든요. 이게 마지막 날 올라오면서 버스에서 아쉬워서 찍은 사진인데 나중에 보니까 막 되게 저녁 같기도 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담아봤어요. 이게 친구가 지금 구름 해마 같다고 빨리 보라고 해서 봤는데 진짜 해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찍었어요. 구름 나오게. 이거는 마지막 날 숙소에서 그냥 갑자기 찍은 거였는데 뭔가 되게 마지막 날 밤이라 그런지 아쉬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호텔에서 찍은 사진인데 되게 감성 있게 인스타그램 감성으로 나온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날 그리고 되게 맑고 막 그래가지고 구름도 되게 예쁘게 보였고 바다도 진짜 예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 첫 비행이자 첫 제주를 기념하려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넣어봤어요. 얘는 저희가 군산오름을 갔을 때 거기 무슨 이동식 차량 카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는데 거기 주인분의 강아지예요. 비비라는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를 대신 저희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막 계속 쓰다듬고 막 이렇게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분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 갔다 와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강아지랑 산책하고
이제 가려고 할 때 강아지가 저희한테 정들어가지고 계속 낑낑대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사진 찍은 거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너무 예쁘고 막 순해가지고 좀 기억하고 싶어서 비비도 이렇게 엽서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장 여기 포장지에 넣어서 이거랑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는 랜덤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게 로틀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뭐 협찬을 받고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저희 아빠가 친한 친구분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여기서 일을 하시는데 한 번씩 엄청 많이 화장품을 가져다 주세요. 근데 제가 이게 똑같은 색상만 다섯 개가 온 거예요. 잘못 와서.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주도 가서도 이거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색이 여기 보면 이렇게 빨간색인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총 원래 다섯 개에서 이거랑 이건 제가 쓰는 거고 하나는 친구가 갖고 싶다 해서 친구 주고 이렇게 세 개가 남아가지고 딱 이것도 같이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엽서랑 마스킹 테이프랑 이렇게 세 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다 우편으로 보낼 거니까 괜찮으신 분들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제가 올렸던 영상들 중에서 뭐 가장 좋았던 영상이나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앞으로 보고 싶은 영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인스타 아이디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 없으신 분들은 메일 주소 남겨드리면 제가 직접 다 읽어보고 그래서 직접 뽑아가지고 세 분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여기 헤니어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서 완성했어요.